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한달 만에 월세 받는 셰어하우스 재테크. 한달 만에 월세 받는 셰어하우스 재테크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리뷰는 제 채널 성장 일기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이경준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셰어하우스 창업 바이블이라는 이제 부제가 달려 있어서 이 책은 굉장히 그 셰어하우스에 대해서 뭐 A부터 Z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셰어하우스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셰어하우스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셰어하우스의 수익성, 셰어하우스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셰어하우스 앙드레 하우스의 운영자이시고요. 현재 9개의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대 방식으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셔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셰어하우스를 하나둘 늘려나가기 시작했고 그 노하우를 이 책에 모두 녹아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아, 셰어하우스가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셰어하우스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4주 만에 셰어하우스 만들기. 두 번째, 정해진 주택 유형은 없다. 세 번째, 입주자들이 셰어하우스를 선택하는 이유. 네 번째, 셰어하우스에 적합한 집. 다섯 번째, 셰어하우스 월세 책정하는 법.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54쪽입니다. 4주 만에 셰어하우스 만들기. 셰어하우스는 일종의 임대업이다. 임대업은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가 들어와 공시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시간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사업의 핵심이다. 단순화된 오픈 과정을 알고 그에 맞춰 순차적으로 준비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호점은 준비부터 입주자 모집까지 두달 가까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후 다음 지점을 오픈할 때는 60일, 45일, 30일, 25일, 14일로 줄어들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주차 입지 선정, 매물 찾기. 셰어하우스를 오픈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를 탐방한다. 직방, 다방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고 세네 곳을 동시에 방문한다. 부족하면 현장에서 직접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알아보거나 연락처를 남긴다.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평수, 방과 화장실 개수, 집의 노후 정도를 체크한다. 계약하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입주자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을 산정해 수익성을 분석한다. 2주차, 부동산 계약, 컨셉트 결정, 사전 홍보. 계약할 집이 추려졌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 조건 조율을 부탁한다. 전대 여부, 관리 내용 등 집주인이 우려하는 부분을 파악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미리 설명한다. 가계약을 한뒤 내부를 실측한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기록한다. 집을 구석구석 살펴 콘셉트를 정하고 인테리어 방향을 잡은 뒤 견적을 뽑는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계약 전 작업 기간을 요청한다. 집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을 어필하면 허락을 받을 수 있다. 대략의 룸 타입과 공간 구성을 파악해 도면을 만든 뒤 모든 홍보 채널에 오픈 예정일을 공지한다. 3주차. 인테리어 대표 사진 촬영. 인테리어는 늦어도 2주일 내에 끝낸다. 큰 공사 중심으로 일정을 진행한다. 외부 전문가가 작업을 하는 동안 운영자는 집안을 채울 가구, 가전, 기타 물품을 주문한다. 이때 냉장고, 침대, 소파 등 배송까지 2주일 이상 소요되는 것들은
지정일 배송을 통해 가장 먼저 주문해 놓는다. 도배와 장판 작업까지 완료되면 예비 입주자 견학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때 완성 예정 도면을 준비한다면 사전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공사가 끝나면 소품, 이불, 쿠션 등을 활용해 대표 사진을 촬영한다. 한 사람이라도 입주하면 그때부터는 함부로 들어가 촬영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제대로 촬영해둘 필요가 있다. 4주차 인테리어 완료, 예비 입주자 방문, 입실 계약 완료. 각 홍보 채널에 사진을 올린다. 인테리어가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입주 가능한 입주자를 중심으로 계약을 완료한다. 신규 지점은 대부분의 가구와 가전이 새 것이기 때문에 입주가 잘 되는 편이다. 만실이 되면 입주자들을 모아 생활 규칙을 안내하고 환영회를 진행한다. 이 모든 과정이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도배, 장판, 작업 등을 할 필요 없는 훌륭한 집을 발견한다면 2주일 만에 오픈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업을 할 때 해당 일정에 집중하되 다음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주문, 홍보, 입주자 견학 등을 함께 진행해야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이제 좋았습니다. 4주 만에 어떻게 쉐어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지 그래도 프로세스를 조금 적어주셔가지고 아,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이런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4주 만에 쉐어하우스 만드는 법을 설명해 드리면은 쉐어하우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업이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방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1호점을 만들 때는 두 달 가까이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60일, 45일, 30일, 25일, 14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주 만에 쉐어하우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1주차 때 해야 될 것은 입지 선정, 매물 찾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쉐어하우스를 만들지 이제 이거를 1주차에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시고 뭐 다방이라든지 집방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쉐어하우스를 오픈할 만한 곳에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괜찮다는 것은 뭐 구조를 포함해서 가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주차에는 이제 내가 쉐어하우스를 오픈할 뭔가 물건을 찾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다 싶은 집들은 직접 가가지고 뭐 집의 노후 정도, 집의 상태 이런 것들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 또 이제 계약하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은 거기에 이제 월세를 얼마를 해서 인테리어 비용 얼마 정도 들리면은 얼마의 수익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이제 약간 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을 하셔서 여기가 수익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판단하셔서 이 집을 계약하겠다 계약하지 말아야겠다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2주차에는 해야 될 게 이제 부동산 계약을 맺고 컨셉을 결정하고 사전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괜찮은 집이 찾았으면은 이제 아 여기는 수익성이 잘 나오겠다는 것을 찾았으면은 이제 부동산 계약을 맺어야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전대 계약은 꺼립니다. 왜냐면은 내가 집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또다시 이제 집을 빌려주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쉐어하우스를 하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이 뭐랄까 그 상처받는다고 할까요? 집이 상태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깨끗하게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이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쉐어하우스 운영할 거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대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빌려서 또다시 이걸 쉐어하우스 운영하는 이걸 전대라고 하는데 전대는 뭐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 됩니다.
사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 몰래 이거 쉐어하우스 운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집주인한테 내가 쉐어하우스 운영할 겁니다 라는 걸 충분히 다 밝히셔야 되고 실질적인 계약 내용들도 다 이제 사전에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또 이제 뭐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것도 들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뭐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기간도 들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이런 이제 시간도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한 달 정도 드는데 한 달 정도는 월세를 좀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내부를 실측해서 이제 어떤 가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방의 구조를 어떻게 잡고 방의 컨셉을 어떻게 꾸며야겠다라는 거를 계획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견제까지 뽑는 게 2주차에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업기간 요청 제가 말씀드렸죠? 작업기간 요청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도면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홍보 채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쉐어하우스 게시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홍보 채널에 내가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홍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주차에 이런 일들을 하셔야지 우리가 4주 만에 이제 쉐어하우스 오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3주차. 3주차에 대체 뭘 해야 되냐? 3주차에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 사진 촬영까지 3주차에 끝내셔야 됩니다. 인테리어는 늦어도 2주일 내에는 끝내셔야 되고요. 큰 공사를 일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가 작업을 하는 동안 이제 운영자는 집안을 채울 가구, 가전, 기타 물품들을 주문하셔야 되고요. 뭐 냉장고, 침대, 소파처럼 배송까지 약간 2주일 이상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미리 지정일 배송을 통해서 이때까지 배송을 해달라고 주문을 해놔야 됩니다. 도배와 장판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테리어도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사전 입주자들이 받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 정도 공간 구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고 이제 사전에 쉐어하우스를 구하시는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방을 보여주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소품, 뭐 이불, 쿠션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배치가 완료되면은 쉐어하우스를 홍보할 사진을 찍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 사진 아주 잘 찍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입주하기 시작하면은 입주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쉐어하우스를 예쁘게 사진 찍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물건도 있고 입주자분들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또 가장 깨끗할 때는 사실 이제 처음 아무도 입주 안 했을 때 가장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홍보할 사진을 찍는 건 이때가 이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정성 들여서 찍으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3주차에 하셔야 됩니다. 4주차. 4주차에는 이제 인테리어를 완료시키고 예비 입주자들 방문하고 입주 계약을 완료시켜야 된다. 각 홍보 채널에 이제 사진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계약자들을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이내 뭐 내가 한 달 뒤에 들어올게요 이러면 한 달 동안 공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급적 10일 이내에 입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 지점들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들이 다 새 거기 때문에 입주가 잘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만실이 되면 이제 입주자들을 다 모아놓고 생활 규칙을 이제 안내하고 환영회 같은 걸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쉐어하우스는 이제 공동 공간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쉐어하우스가 뭐 가구가 뭐 아무리 새 거고 뭐 공간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도 쉐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동 사용자들끼리 사이가 나빠지면 계약이 이제 해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영회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약간 이게 입주자들이 오래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영회를 통해서 약간 규칙도 설명하고 또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도배나 장판을 할 필요가 없이 아주 깨끗한 집이라면 2주 이내도 가능하다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4주말 될것 같죠, 진짜로. 네, 저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면 우왕좌왕 해야 되니까 뭐 한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쉐어하우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좋은 입지에 좋은 뭔가 공간을 찾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페이지 70쪽입니다. 정해진 주택 유형은 없다. 쉐어하우스에 적합한 주거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은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해 운영하든 전대로 운영하든 매입자와 월세가 저렴할수록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익에 따라 그 유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빌라보다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수월하다. 하지만 강남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쉐어하우스로 운영하는 것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거실을 줄이고 대부분의 공간에 침대를 놓아 10명 이상이 거주하는 다인실로 구성할 수는 있으나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반면 동대문구나 성북구 등의 학교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큰 평수의 아파트가 많다. 이런 아파트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형태의 쉐어하우스로 운영한다면 월세 부담이 적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딸을 둔 부모들은 아파트라고 하면 일단 안심이 되어 집도 보지 않고 전화로 계약하기도 한다. 반면 강남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을 개조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방이 많아 임대가 잘 되지 않는 큰 평수의 월세주택을 전대를 활용해 쉐어하우스로 만들면 의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쉐어하우스를 만들만한 공간은 다양합니다.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세대, 빌라, 뭐 단독주택,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면 뭐 다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 자신이 가진 이제 돈의 수준에 따라서 뭐 직접 매입을 해서 내가 이걸 쉐어하우스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전대로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투자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뭔가 수익성이 커지기 때문에 약간 전대로 운영하는 것을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약간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자 보수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공동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빌라 같은 경우에 좀 뭐 약하게 지어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손볼 것들이 많은데 아파트는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아파트를 하겠다고 하면은 뭐 역시 부동산은 강남이지라고 하고 이제 뭔가 이제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쉐어하우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너무 큰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수익성 면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추천하는 거는 뭔가 동대문구나 성북구 등에 뭔가 대학교가 많은 큰 평수의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뭔가 임대해가지고 쉐어하우스로 운영을 한다면 월세 부담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게 돼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쾌적한 환경을 원하잖아요. 또 특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집에서만 키웠는데 딸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얼마나 걱정된 게 많겠어요. 근데 아파트에 쾌적한 환경에 뭔가 또 이제 그 또래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심을 많이 하겠죠. 이러면 이제 계약률도 많이 올라가고 공실의 위험성도 이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주변에
큰 평수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쉐어하우스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의외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76쪽입니다. 입주자들이 쉐어하우스를 선택하는 이유. 입주자들이 쉐어하우스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이 저렴하고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살아보니 환경이 쾌적하고 다른 사람들과 큰 문제가 없으면 오랫동안 머문다. 그렇다면 원룸, 고시원과 비교했을 때 쉐어하우스의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원룸의 긴 계약기간, 1,000만원 이상인 보증금, 매달 내야 하는 비싼 월세는 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반면 고시원은 계약기간이 짧고 월세도 비싸지 않지만 한편 반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원룸과 고시원,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쉐어하우스다. 월세 역시 원룸과 고시원의 중간 정도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쉐어하우스의 1인실은 주변 원룸보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 정도 저렴하다. 쉐어하우스의 장점이 대체 무엇이냐?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온전히 자기 공간을 만약 얻겠다고 하면은 원룸 아니면 고시원인데, 원룸은 너무 비싸고 고시원은 너무 이제 생활 주거 환경이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선택하는 게 바로 쉐어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우리가 월세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이제 원룸에 맞춰서 이제 견주면 된다는 거예요. 원룸이 만약에 70만원이다 하면은 한 쉐어하우스는 한 60만원 정도 받으면 되는 거고, 원룸이 50만원이라고 하면은 쉐어하우스는 뭐 45에서 40만원 정도, 이 정도 받으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의 뭔가 조건, 경쟁 상대들은 원룸과 고시원이다. 그래서 원룸과 고시원 그 어딘가 지점에서 월세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 있는 쉐어하우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실제로 하실 분들은 주변 원룸의 시세를 잘 파악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156쪽입니다. 쉐어하우스에 적합한 집. 1. 넓고 클수록 좋다. 2. 방과 화장실이 많을수록 좋다. 3. 집값이 저렴해야 한다. 4. 수리 비용을 극복할 정도로 수익이 나야 한다. 쉐어하우스를 할 때 적합한 집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넓고 클수록 좋죠. 왜냐면은 넓고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또 거실 같은 게 커지면 커질수록 공용 공간이 활용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과 화장실이 많을수록 좋다. 특히 화장실이 많을수록 좋겠죠. 화장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겹치게 되고 이러면 이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방과 화장실이 많을수록 좋다. 세 번째는 월세가 저렴해야 한다. 수익성을 위해서 월세가 저렴한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수리 비용을 극복할 정도로 수익이 나야 한다.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월세를 너무 저렴하게 놓으면은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약간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리 비용이 극복할 정도로 수익이 충분히 나는 곳. 아까 말했죠? 뭐 약간 대학교 주변, 그리고 또 도배장판을 손댈 필요가 없이 깨끗한 이런 공간을 찾으시면은 수리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페이지 198쪽. 쉐어하우스 월세 책정하는 법.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주변 풀옵션 원룸의 시세를 알아보았다. 신축 원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은 1,000만원, 월세는 70만원이었다. 쉐어하우스 1인실의 경우 풀옵션 원룸보다 5에서 10만원 정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 생각했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쉐어하우스보다 원룸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다. 반면 고시원보다는 5에서 10만원 정도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쉐어하우스의 적정 월세를 책정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쉐어하우스 월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풀옵션 원룸, 그냥 원룸이 아니고 풀옵션 원룸의 가격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풀옵션 원룸하고 견줘서 쉐어하우스의 1인실의 가격을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풀옵션 원룸이 뭐 70만원이다 하면은 한 60만원 정도로 이제 쉐어하우스의 1인실 가격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10만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쉐어하우스의 1인실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또 이제 고시원이 주변에 많다고 하면은 고시원보다는 한 5에서 10만원 정도 더 높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옵션 원룸보다는 10만원 싸게, 고시원보다는 10만원 비싸게, 이 사이로 가격을 측정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한 달 만에 월세 받는 쉐어하우스 재테크, 한 달 만에 월세 받는 쉐어하우스 재테크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총 3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준비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